이제 연상을 만나서 좋은 점이 있어요. 연상은 지혜롭잖아요. 이제 삶을, 저 같은 경우 10년 차이니까 10년을 더 먼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10년을 더 많이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그 어떤 시행착오를 좀 적 이렇게 제가 줄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부분 때문에 항상 싸우게 돼요. 네. 자기는 지혜롭다. 저보다 먼저 살아서 그 부분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세대 차이야. 고정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자꾸 우겨요. 당신은 지금 그것까진 몰라. 나는 더 알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랑 다른 거예요. 근데요, 지금 우리 남편은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 그래요. 저 이제 20년이 넘었거든요. 술, 담배, 잔소리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불량식품 끊어라, 못 먹게 이제 잔소리하게 되고, 뭐 떡볶이, 오뎅, 뭐. 그걸 남자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네네. 취급을 받게 된다니까.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잠을 불규칙하게 자지 말자. 그것도 일찍 일어나고 밥을 제가 20년을 잡곡밥을 먹였어요. 먹였어. 먹어봐. 맛있어. 아니요, 저는 죄송해요. 그리고가 잡곡, 그, 아니, 먹였다는 게 말이 안 돼. 밥을 드렸어요,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남편이 요즘은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다고.